이제 나가는 삼재일지 모르겠지만은 삼재바람이 삼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우리 언니가 살아온 거 보면 이게 늘 항상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면서도 어, 늘 삼재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 또 내년부터에 시작되는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내년에는 다툼 조심하세요. 싸움 눈물바람이 많이 난다고 하고 가슴이 아픈 바람이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셔. 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여러 사람들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직업은 못 가죠. 그래서 내년 수전이 제일 가장 잘 넘겨야 되는 수전이 왔어. 여기에 결혼하셨죠? 네. 응. 아이도 네. 있죠? 네. 응. 근데 내년에 뭔지 모르게 투격. 티격. 조금 우리가 이게 뭐 떨어지는 공방이라 그러지. 어, 잠깐 떨어져 있든 뭔가 투격이든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뭔가 내 스스로가 단단해져 가고 있어 지금. 각오라 그래야 되나? 어, 뭔가 잘 지내려고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어떤 한쪽 면은 포기를 하고 있고 또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도 어떤 한쪽 면은 포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바라를 보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없어? 아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혹시 자기 일이에요? 아 요즘에 잠깐 좀 쉬어요? 쉬고 있어요. 어, 왜냐면 어디 직장으로 들어갈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언니는 언니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라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년 시절이 올해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어떤 투격, 티격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의 수 그리고 내 환경으로 인해서의 변화의 수 이동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 근데 되게 많이 우울감이 되게 많이 휩싸여 있어요 언니야. 몸도 힘들고 이도 힘든 거지만은 어 특별히 다 뒤집어져서 이렇게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미래 어 이미 내가 우울하고 뭐하고 힘든 건 이미 그 전에 다 끝났어. 응? 그래서 어떤 내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제 건강 금전이죠. 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내년 시절은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라라는 사람이야. 어 시작을 해서 대포 있게 가라. 대포 있게 가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소금 뭐지 소심함이 있어. 소극적인 것보다 어떤 일을 주어지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양반인 건 맞아. 어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야. 어 되게 사람들과 막 이래서 내가 머리를 쓰면서 막 여우같이 살아가지는 못하고 언니가 주어진 일만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일터는 일터 가정이면 가정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니가 막 치맛바람이 막 움직여서 살랑살랑살랑살랑 해서 뭐 누구를 막 다시 만나고 다시 뭐 그럴 건 아닌데 내년에 이 두 부부에서 티격태격 요런 공방 떨어진 수 요것이 살짝 들어와. 그래서 그것이 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본인이 그냥 마음 누르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차피 각오하고 다, 뭐 다져서 그러고 살아가야 돼. 울고 싶어도 본인 누가 앞에서 펑펑대고 우는 스타일이 못 돼. 혼자 눈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훔친다든가 그냥 눈물을 이렇게 머금 거 좀 애린다든가 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 근데 여자로서의 포기를 하고 사는 건지 아 왜 갑자기 어? 언니는 다른 거 다 모르겠다. 어? 나도 내가 나이가 어린데 여자로서의 내가 정말 삶인데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진짜 일꾼인가? 어? 정말 내가 나 어디 머슴 들어갔나 진짜 하수 뭐래 이게 이거 뭐라 그래 파출부? 어? 가정부로 들어갔나 지금 그렇게 싶은 마음이 너 내 마음을 너무 애려서 나도 전부는 이 무당도 마음이 너무 애려. 어?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다가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푸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지? 네. 응, 왜냐하면 흉이 될까봐 그죠? 그리고 어디다 푸념한들 뭐라 그래 그냥 내 팔자 내가 이게 진짜 운명이고 팔자인가? 정말 이거야 언니야 내가 여기 가정부 시집 와서 가정부로 파출부로 살으려고 내가 직업을 진짜 그렇게 바꿨나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어? 또 내 몸이 여기저기 근육통이 엄청나요 지금 어? 그리고 막 여기저기 조금 디스크라든가 이게 뭐 뭐라 설명이지 뭐 조금 틀어진 이 뼈 쪽으로 틀어진 그런 몸수도 조금 들어왔어. 어? 그리고 단잠을 잘 조금 불면증도 없잖아 들어와 있고. 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 인생이 다 멈추고 제가 혹시라도 아이들 데리고라도 내가 이제 뭐 이혼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예쁨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여자로서. 어, 그것도 우리 언니도 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면 꿈이고, 궁금도 하고, 어? 이런저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기 들었다고 하셔. 응? 정확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지?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지. 바라보면, 어, 뭐 때문에 왔지? 이러고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언니 속에 보이는 그 메아리가, 어, 내가 지금 심장이 떼서. 메아리가 나한테 이게 조금 전율이 왔어. 내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나는 하소연을 안 한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그거 갖고 오면 내복이라 생각하는 우리 기주다. 근데,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물론, 애기가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도 빼딱고도 좀 신어보고. 예를 들어서야, 뭐 이렇게 뭐 분홍 립스틱이든 빨간 립스틱이든 칠해서 마스카라도 좀 올리고 싶은데 언니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를 가면 내 눈에 눈물이 나서 마스카라 자국이 날 정도로 내가 정말 서러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그럼 많이 참았다. 어? 뽐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 우울함이 가뜩이나 소극적인 성격이 더 내성적으로 변해서 어? 이젠 어떡하면 좋니? 말을 닫았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따 서러워서 울리니? 어따 서러워서 말을 하겠니? 그러셔. 어? 되게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잖아요. 예뻐. 예쁜 건 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예쁜 게 아니라 언니도 꾸미고 다니면 그래도 한때는 그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거울을 깨고 싶을 정도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나 싶고 올라오는 건 주름이고 올라오는 건 김인 것 같고 여자로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머리에다 힘 빡 주고 고데기를 말고 나서 그지? 언니야? 내가 샤랄라 원피스 입고 다니면 내가 솔직히 이런 것조차도 하지도 못하는데 못해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옷을 샀다 그러면 옷장 속에 그냥 가둬야 되는 그 드레스는 남의 드레스요 내 드레스가 아니고 신데렐라야 어떻게 보면 언니야 가슴은 아프다 우리 기준이마 그치만 헤어질 건 아니야 안 헤어져요? 제가 그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애가 그때 생겨가지고 다시 재결하고 해서 또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까 첫 번에 이 촬영 가기 전에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지 네. 니네 집 괜찮니? 네. 그치? 그 얘기는 분명히 언니가 뭐 일구종사, 일본종사, 뭐 일궁에 갓을 벗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 그리고 내가 막말 외도 막말로 내가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정말 여자로서의 마음 어? 어떤 엄마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녀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도 언니가 팔자를 고칠 일도 있었는데 언니가 안 간 거야 그리고 내 맞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했다가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굳은 마음 갖고 같이 살아보자고 해서 이게 헤어질 수가 없는 그래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언니야 뭔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놨고 뭔 이렇게 헤어질 때도 이게 사람이 딱 끝나야 되는데 끊어질 수 없는 정리정돈이 마음만 정리해도 헤어져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사람이랑 또 같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 사랑을 바란 것 뿐인데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복석을 떨고 사니 헤어지려고 지금 거의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어서 정리가 엄청 돼 이게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랬지 내년 돼서 투격투격 공방이 있다고 근데 올해 당장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헤어지지 당장 못해 헤어지지 못해 당장 뭔가 정리를 하면서 얘기 있어야 돼 그래서 투격투격 공방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싸우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마음을 다졌다 그랬지 아까 다졌다고 그치? 언니 마음 다 읽었지? 잘 버텨 이 악물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어? 두 번 다시는 내가 죽을 근육을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 그게 내 인연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가는 삼재일진 모르겠지만 내년이 삼재 팔란가도 같은 관제 관제 수가 있어요 관제는 뭐 가정법원도 관제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나가 어떻게든 뭔가 서로가 찢어지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치 복의 문서가 아니라 화의 문서인지라 아이들은 언니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악물고
그래서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가. 애 주고도 못 사는 우리 기주다. 우울증이 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못 키웠나, 내가 못데리고 와서 이랬나, 그 죄책감에 우리 언니가 정말 내가 목을 졸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있어. 그래서 내년 정도로는, 올해는 못 헤어져요. 내년 정도로 인해서 빨리 정리를 해. 그게 막 3월달, 5월달 초반은 아니야. 그래도 정리하다 보면 조금 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뭔가 가지치기인지 보니까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 굳은 마음 먹고 여자로서 사는 거다 일단 좀 쉬어. 좀 나를 좀 돌아봐. 우울증이 걸리고 뭐 할 거지 말고 좀 쉬어. 걷고 다녀도 지금 이게 땅인지, 내가 먹어도 이게 지금 맛있는 건지, 굳은 다짐을 한다고 마음 좀, 그래 결심을 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는 지금 복잡하기가 그지 없다라고 하셔. 그러니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내라. 그리고 어째 이렇게 운이 안 좋게도 삼재팔란도 그렇고 3년 내내 삼재풀이를 조금 안 해놨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작게나만 해도 크게나만 해도 절 말고, 응? 그래서 좀 해놨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해질 텐데, 안 해주고가 아니라 이미 진작에 본인은 언니네 집안, 언니네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정말 이거라니까? 아니요. 그러니 우리 기준이마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 내 청춘, 그리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내 마음가짐, 이혼이라는 걸 또 손가락질 안 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질 안 당하고 싶은 마음에도 언니가 다시 완벽하게 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거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내년 정도로는 어떤 가슴에서 더 불아, 울아, 울분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잠깐 내 마음에서 서운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부분 조심하셔서 싸우지도 말고 투격도 하지 말고, 분명히 들어있거든, 공방 떨어진다 이 소리야. 잠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인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어떤 문서도 이혼의 문서도 마찬가지인지라, 이것도 아직 뭐가 정리를 안 되지만 내년 후반으로, 이게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어질 때 그때에 그래도 이게 조금 그런 수가 들어있으니 조금은 완벽하게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가라. 그리고 좀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저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언니한테 그게 중요하진 않으신 것 같아. 우리 규진님한테. 좀 쉬고. 좀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직접 직업으로 인해서 일이 바빠서 거기에 정신줄이 차라리 거기에 미쳐서 그렇게 아이들 조금 마음적으로 위로해가면서 그리고 살으래. 괜찮을까요? 제가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웃음이 없는 이 가정보다 본인이 뭐가 하나가 없다 그래서 더 같이 챙기고 더 같이 놀러 다니고 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추억을 좀 남겨주면 아이들도 요즘은 조금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약간 긍정적으로 원래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년에 다친다니까? 가족들이 지금 저희가 친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닭띠인데 다 같이 삼재고 딸도 또 뱀띠예요. 뭐가 진짜 제대로 막 뭐가 안 돼가지고 원래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가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안 돼요. 뭘 그렇게 같이 살라고 가지치기를 했냐, 연출로 금전으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금전이 내년까지도 뭐가 정리를 하면서 있어서냐 손해가 조금 좀 많아.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올해 당장 뭐 어떤 상문바람이 불어서 본인네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자체 일원의 삼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3년 동안 내내 작게라도 조금은 풀고 오셨더라면 그래 좀 낫지 않았을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저를 들어서든지 이렇게 당집을 들어서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가 업장소멸을 하고 빌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 언니가 조금 굳은 마음 갖고 우리 집안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야. 그러니 내가 이러다 진짜 우울증 와서 우울증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단술, 술 절대적으로 언니는 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이러다가 터지는 그런 게 조금은 있으시다. 차분하면서도 좋지만 하소연이라는 게 있어서 건주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언니가 살고 싶으시면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고 가고 싶잖아. 그치?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배짱이처럼 산 게 아니야. 개미처럼이라고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투자해보겠다 한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셔. 그러니 언니가 힘 잘 내서 굳은 마음 먹고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좀 크게 해. 네. 씩씩하게. 네. 2판, 4판 이렇게 됐어. 그죠? 뭔들 못하겠냐 더 이상. 이제 내 인생 꼭 피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어요. 잠깐만.